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아, 일단 오늘 엄청 춥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볼리동인데 볼리네거리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요 볼리네거리 주변으로 지금 쭉 둘러보면 크레인들이 엄청 많죠. 지금 현재 이쪽에 크고 작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들 이렇게 개발을 하는 현장이 약 한 26개 정도 됩니다. 향후 이제 한 3년? 한 3-4년 정도 있으면 이 동네 엄청 발전될 거예요. 뭐 지금은 이렇게 보면 뭐 공사 현장이고 앞에는 다 철거가 돼 있고 좀 모수선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볼만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개발들 때문에 다가구가 많이 멸실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이런 다가구는 살아남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건물의 월 수익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위치가 엄청 좋습니다. 바로 이 볼리네거리 도로변 바로 보이는 바로 뒷집입니다. 뒷집에 이렇게 추후에 시세 차익도 톡톡히 할 수 있고 건물을 운영하시는 동안 수익도 고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뭐 요즘 뭐 유튜브 보시면 뭐 이 물건이 저 물건이고 저 물건이 이 물건이고 막 물건이 다 중복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물건을 좀 가지고 나오면 뭐 구독자 분들이라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될까 싶어서 찾다가 아 이 물건 정말 괜찮다 싶어서 촬영에 나왔습니다. 건물 외관도 일단 좋고요. 현재 건물이 앉아 있는 땅이 일단 상업지역 땅입니다. 상업지역에 건물이 허실 없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현재 건물에 나온 수익도 아주 짱짱합니다. 거의 뭐 야, 놀라지 마십시오. 한 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일단은 참 이게 많이 안 나옵니다. 가구수 한 20가구 들어가 있고요. 매매 가격도 어느 건물 뭐 가지고 와봐라 뭐 어느 건물 비교해봐라 그래도 충분히 이 건물이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매매가도 18억에 나와 있고요. 내부로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위치나 뭐 세대 구조라든지 이런 걸 따져봐도 공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위치가 주변에 둘러보면 상업시설들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성서공단 출퇴근하시는 그런 직장인 수요도 참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1층에 보면 이렇게 두 가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원룸하고 투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원룸은 뭐 다 아시죠? 방 하나 그리고 투룸은 방 하나 거실한 게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현재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해서 나온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 넣을 자리에 그냥 이렇게 가구수로 하나 더 넣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은 아주 공격적인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2층은 총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투룸이 두 가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원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 연도도 2011년 7월에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일단 2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3층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원룸 그리고 투룸으로 이렇게 총 7가구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주인 세대까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세 받기도 좋고 아니면 지금처럼 주인 세대를 월세 넣고 뭐 수익률을 아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에요. 지금 주인 세대는 월 한 110만원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세 개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가구수로 따지면 총 20가구입니다. 만실입니다. 만실. 공실 없이 꽉꽉 들어차 있고요. 일단은 제일 2층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는 뭐 짐 가져다 놓고 창고식으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에 이렇게 나가보면 자 옥상에 나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이 깨질 것 같아요. 이 제 촬영 장비가 완전 쇠거든요. 쇠 장갑 좀 끼고 해야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보면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 약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993세대인가? 그리고 뒤편에는 저기 빌리보 라디체 한 500세대 정도. 그리고 뒤편에는 뭐 클라세 빌리보 클라세랑 달서 코아루 그리고 뒤편에는 뭐
두산이브 제니스, 그리고 저기 동서 프라임 옆쪽에 일룸자리라고 합니다. 거기는 더샵, 그리고 뒤편으로 뭐 태왕 등등 SK 리더스뷰, 엄청 많은 대형 브랜드들이 많이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이런 아파트 분위기가 조금 안 좋죠. 그래서 뭐 미분양도 좀 나오고, 그리고 중구 쪽에는 지금 뭐 마이너스피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이런 다가구 건물들, 특히나 중심 상업 지역이라서 이쪽에 다가구 건물들도 참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걸 다 부시고 지금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쪽에 다가구들, 이 건물처럼 살아남은 게 몇 없습니다. 그리고 세가 이만큼 나오는 건물도 거의 없어요. 이 건물 세 뭐 900만 원, 말이 900만원이지 진짜. 이 위치에 이런 새 나오는 건물 하나 듬직하게 가지고 있으면 뭐 노후 걱정 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룸 14개와 투룸 5개, 주인 세대 총 20가구에 남쪽 10m 도로 접하고 있고요, 주차 8대 가능합니다. 대지 277제곱미터, 구평수 환산시 83.8평, 건평 650제곱미터, 197평입니다. 2011년 7월에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18억입니다. 대출은 5억 천에 임대 보증금, 뭐 거의 여기는 거의 월세로 다 있어요. 임대 보증금이 1억 9,600만 원, 인수가 10억 9,400만 원.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 892만 원. 대출 162만원 제외하고도 730만원 남은 건물입니다. 수익률 8% 나와요, 8%. 여기에 뭐 주인세대, 뭐 전세, 뭐 투룸이나 전세 몇 개 놓고 하시면 뭐 인수가는 당연히 줄여서 입주를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굳이 뭐 난 고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현재 이대로 인수를 하셔서 바로 월 수익, 그리고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바로 제 도로변, 이 와룡로죠. 이쪽 도로변에 예전에는 트램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무산됐지만, 이쪽으로라도 뭐 노선을 하나 깔아달라고 지금 엄청 많이 민원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주변에 이렇게 개발되는데 뭐 하나 들어와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이쪽 이 도로 와룡로를 쭉 끝까지 가시면 서대구 KTX 역사입니다.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도로를 무슨 교통수단을 연결시켜 주는 게 KTX 역사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변에서 바로 접하고, 그리고 주변에 상업시설들 많고 성수구나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많아서 임대수요가 아주 활발한 그 위치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이 건물 지나가다가 보셔도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연락 안 주셔도 주변 환경을 둘러보시다가 참 내부 궁금하시다 하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편안하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